안녕하세요. 정원제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책은 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독자에게 선택을 받는데 그중에 어떤 책이 내 손에 오든지 나의 손에 와 있다는 거는 이 책과 나의 인연이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 정원제라에 들어온 인연이 되는 책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움츠렸던 많은 식물들이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은 그 식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식물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 책은 내 마음의 들꽃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식물에 대해서 많은 책을 출판하는 진선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들꽃에 관련된 책입니다. 식물의 진심인 식물학자와 평생 들꽃을 기록한 사진 작가의 합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유미 송기엽 작가님의 식물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에세이와 그리고 사진 작가의 사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글과 사진이 잘 어우러지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단순히 어떤 식물이 나고 어떤 식물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수준이 아니라 그 식물을 보고 저자가 생각하는 어떤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어서 잔잔하게 다가오는 그런 에세이 책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식물들은요, 들판에서는 흔히 볼수 있지만 현대인들이 사는 도시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식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3월부터 12월까지니까 계절에 맞춰서 글들을 읽다 보면 내가 한 초원을, 들판을 걷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저자가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들도 느끼시려면 이각 계절에 맞게 이 책을 펼치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도 그 저자가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촬영한 날짜가 4월 4일이거든요. 이 책의 4월 4일에 기록된 한 토막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겐 4월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아름답습니다. 온 천지에 가득 피어오르는 생명들을 바라보노라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뭉글뭉글 차오르는 감동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되면 이 따스했던 4월이 많이 그리워지는데요. 4월이 되면 추위는 잊어버리고 자연에 감탄하게 되거든요. 책이 비록 전문적인 식물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 하는 그런 도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들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물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책은 미움받는 식물들이란 책입니다. 미움받는 식물들이 있을까요? 네, 있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식물들은 미움을 받죠. 농약이 뿌려지고 베어지고. 이 책은 미국 사람들이 흔히 잡초라고 불리우는 그 식물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을 보면 그 식물 자체는 이거를 우리가 잡초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잡초가 왜 잡초냐? 사람이 키우고 싶은 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잡초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생명력이 굉장히 우수한 뿌리 잡초로 분류가 됩니다. 잡초라고 불리우는 식물을 보면 민들레, 어저기, 기름골, 플로리다, 베가위드, 망초, 비름, 돼지풀, 강아지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익숙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약으로 쓰이고 있는 식물들도 있는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게 잡초로 여겨지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제일 먼저 민들레에서 나오는데 저는 민들레 부분만 잠깐 언급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들레가 잡초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잔디밭에 잡초 민들레 꽃만 보여도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싫어한다고. 민들레 때문에 온갖 제초제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제초제들이 이 민들레를 잡기 위해서 생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는 없어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민들레가 잡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사람이 죽이면 죽일수록 더 끈질기게 살아남는 민들레의 역사를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잡초를 죽이려는 인간의 노력과 또 살아남으려는 잡초의 노력,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인간이 아무리 잡초를 제거하려고 해도 잡초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저자는 이 책의 결론으로 인간이 잡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람은 잡초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자연의 일부분인 잡초를 없애려는 것은 무리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인간은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고요. 이 책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왜 인간이 식물과 같이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꼭 추천드려요. 이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읽는 것과 같은 정리가 잘 된 미국에서 잡초의 역사를 잘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요, 네이버 블로그에 모나코의 초록 세상 블로그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굉장히 인플루언서, 식물 쪽에서는 인플루언서인데요. 김현희 작가님의 신간이죠. 친절한 식물 상담서.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식물에 관련된 책입니다. 김현희 작가님은요, 이 식물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러 다니시거든요. 식물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갈망, 그리고 궁금증.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놓은 책이고 여러 가지 질문에 관련된 내용, 추천하는 식물, 꼭 식물 관련해서 가볼 만한 장소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파트 1 부분인데요. 그 파트 1에서는 Q&A 형식으로 강의를 다니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이걸 이렇게 수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식물 초보라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 파트 1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문의 어떤 질 그리고 답변 내용이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가드닝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가드닝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많은 식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식물의 특징과 그리고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장점은요, 다른 책과는 다르게 보세요. 여러분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은 사진의 퀄리티가 좋죠. 왜냐면 이 책이 사진을 책으로 찍어냈을 때 가장 잘 나오는 종이의 재질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꼭 이나지에 인쇄한 것처럼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오거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종이에요. 일반 종이라서 어떤 사진의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이나지에 인쇄한 것처럼 사진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래서 선명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글씨가 좀 작아요. 글씨. 근데 저는 이제 안경을 썼잖아요.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썼는데 안경 쓰면 볼만하니까 글씨가 작다고 책을 못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을 안 보니까 뭐 안 보는 거지. 글씨의 크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또 더 많은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글씨 포인트가 좀 작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책에서 66가지의 식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식물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모나코님이 쓴 이전 책에서 식물을 보고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식물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또 식물들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매력 있는 식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식물들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재미 그리고 이 책에 설명된 대로 키워나가면 내가 키우는 지식도 업그레이드 되고 실력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들을 읽고 가드닝을 하면 더 그 식물에 애착이 되고 그 식물을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물 키우는 곳에 꼭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딱 꽂혀있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물 주다가 힘들고 삽목하다 힘들고 이렇게 분갈이 하다가 힘들 때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놓고 읽으면 힐링의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책을 읽고 행복한 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